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을 건데요. 제목은 첫 번째 죄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네, 넣을게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동산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사탄은 교활한 뱀의 모습으로 다가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요. 네. 하나님이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절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니? 뱀이 하와에게 물었어요. 동산 한가운데 있는 과일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 만일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하와가 대답했어요. 아니야, 절대로 죽지 않아. 뱀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 나무에 열린 과일을 먹지 못하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네가 과일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테니까. 그러면 너도 하나님이 아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거야. 네, 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 한영이에요. 안녕. 네, 문제. 뱀은 무엇을 가져와 하와를 유혹했나요? 1번 선악과죠. 하와가 그 과일을 한입 베어 물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아담에게도 주었지요. 그러자 그 둘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랬죠? 아들 솔로몬이 태어났다. 이크!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잎사귀를 엮어 몸을 가렸지요. 그 전에는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없었는데 이제는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담아, 하와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셨어요. 우리가 벗고 있어서 숨었습니다. 아담이 말했죠. 너희들이 그 나무의 과일을 먹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자 아담은 하와 때문이에요 라고 말했고 하와는 뱀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며 이렇게 서로를 탓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뱀아, 이제부터 너는 배로 기어 다녀야 한다. 그리고 한 여인의 아들이 너를 물리치게 될 것이야. 하와는 아기를 낳는 고통을 겪게 되고 아담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일생 동안 수고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만들어 입히신 후 그들을 동산 밖으로 내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불칼을 든 천사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여 다시는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하셨지요. 하나님이 뱀에게 한 여인의 아들이 너를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 맞죠? 30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었어요. 맞죠? 네. 활동을 해볼게요. 뒤죽 이야기. 이게 맨 마지막. 네, 맞았대요. 네, 맞아서 드려볼게요. 하나, 둘, 셋. 첫 번째 죄. 네, 오늘 첫 번째 죄란 이야기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